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월요일에는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계획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먼바다를 포함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전망이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접어들면 비는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비 온 뒤에도 안전 확보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드문드문 청신호가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출조 신호 나쁩니다. 전 해상에서 강한 바람이 발목을 잡겠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월요일에는 서해안에서 출조 어렵겠습니다. 다섯 포인트 모두 초속 1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설상가상으로 가거도와 상왕등도는 파고도 3m를 훌쩍 넘겠습니다. 가급적 해안가 접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보시죠. 그나마 거제도와 신지도에서는 출조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두 포인트에서도 강한 바람에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거제도는 최대 파고도 1.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을 생각해 무리한 출조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도 경고등이 가득한 가운데 유일하게 포항에서만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아야진항에서는 초속 28m로 도는 강풍이 예상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요.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연안에서도 매우 성난바다가 예상됩니다. 전 포인트에서 1m를 넘는 파고와 걷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쉽지만 출조는 다음을 기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